11조요? 이거 예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신약에서는 의미 없다 말씀드렸죠? 신약에서는 의미 없다. 서로 이렇게 성금 모으는 거, 예,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돕는 성금 모으는 거, 그 정도면 충분하다. 꼭 11조를 고집한다면 아직 구약 시대를 살고 있다. 신약 시대가 아닌 구약 시대를 살고 계신 분들이다. 11조를 고집한다. 이건 뭐돈 때문에 그러는 것밖에 안 돼요. 11조를 계속 강조하신다면요, 그건 돈돈돈 하시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교회마다 사정은 다르니까, 교회에서 그냥 신자들과 소통해서 합의해가지고 정하세요. 아니, 저희 홍익학당도 회비 얼마, 회비 얼마 하듯이 교회도, 우리도 교회도 굴려야 되니까, 요즘 시대에 그돈 없으면 어떻게 교회를 굴립니까? 회비, 교회니까 회비 받아야죠. 그쵸? 교회 회비 받아서, 예, 경영하고 성금 받아가지고 또 좋은 일에 쓰고 하면 그만이죠. 11조라는 말을 고집한다, 이거는 무식한 얘기죠, 사실. 어느 시대 때 얘기를 들고 와가지고 지금도 그걸 하겠다고. 다른 건, 구약에 나오고 다른 거는 다 무시하면서 11조는 그렇게 지켜야겠다. 이런 뭔가 발상이 이상하잖아요. 성령이나 쏴주든가. 그렇죠. 성령 받아라! 이게 교회의 사명 아닙니까? 성령 받아라. 그 사회의 세금 같은 거죠. 지금 교회에서 왜 세금을 무슨 받으려고 하냐. 구약적 사고를 갖고 있냐, 이거죠. 예. 11조 안 내면 지옥 간다, 암 걸린다까지 있었죠. 바람 목사들이시네요, 바람. 성령 받아라나 해야지 무슨 암 걸린다, 지옥 간다, 이러고 계시면 안 되죠. 나한테 11조를 안 내면, 우리 교회에 11조를 안 내면, 하나님이 암을 때릴 거다. 그렇게 협박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말한 대로 받겠죠? 예. 교회는 성령이 살아있는 곳이어야 된다. 지상천국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상천국이고 성령이 살아있는 곳을 만들 생각을 하셔야지. 자꾸 11조니 뭐니 돈돈돈 하시면 안 돼요.